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아, 올여름 정말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름이 되면 온도도 높고 또 습도도 높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냉방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메르스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네. 네. 뭐 비타민이나 홍삼 같은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량이 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올여름 특별히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계십니다. 시흥 씨가 혹시 여름철 건강 지키는 비법. 저요? 네,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밥이 보양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밥 잘 챙겨 먹는 거랑 그리고 네. 또 수분이랑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제 나름대로 네. 비법은 아하. 아닌가 싶은데 좀 별 비법은 아니죠. 아니요.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여름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비법 여러분께 네.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김소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덥고 습한 날씨에 입맛도 없고 자꾸 축축 늘어진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올여름을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비법들을 쫙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축축 처지기 쉬운 여름. 내 몸 건강은 내가 지킨다. 힘들어요. 몸속에 쌓여있던 독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줄 해독 주스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펑펑 솟아오르게 해줄 복개탕까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둘이 묵다가 셋이 죽어도 모릅니다. 올여름 건강을 지켜줄 비법들 지금 생생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짠! 짠! 여름 건강 챙기세요! 창원 상남동의 한 카페.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손님들 앉기 무섭게 종이를 한 장씩 건넵니다. 뭐라고 써 있는 거죠? 저희 카페에서는 지금 이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야지만이 고객님한테 맞는 주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나 살을 빼야 돼. 내 몸에 맞는 맞춤형 주스를 제공한다는 말씀. 야. 나는 면역력. 다크서클.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네, 아, 저 체크할 게 많네요. 제가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건강 주스로 좀 마셔서 건강을 챙기려고 왔습니다. 공감이 가네요. 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주스. 그 재료는 바로 과일과 채소들인데요. 그런데 이 평범한 재료들로 어떻게 건강을 챙긴다는 걸까요? 체내에 배출되지 못하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 독소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디톡스 주스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 보이는 친환경 야채와 과일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영양 공급과 함께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주스를 만드는 곳입니다. 해독 주스의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부추 아닌가요? 지금 보이는 이거는 밀싹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야채의 23배에 해당하는 영양 가치를 가지고 있고 특히 독소 제거에 특출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디톡스 주스의 재료입니다. 넣는 과일과 채소의 비율에 따라 다른 효능을 발휘한다는 해독 주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발암물질의 배출을 돕는 사과와 간과 혈액을 정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밀싹을 함께 착즙하면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의 배출을 돕는다고 하고요. 피로 회복에 좋은 레몬을 주요 재료로 만들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피부 미용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 섭취를 줄이고 주스를 마시는 게 해독의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 그런데 일반 주스랑 다른 점은 뭔가요? 일반 주스는 맛을 위해서 설탕이나 시럽,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디톡스 주스는 다른 첨가물 없이 야채와 과일 그대로를 착즙해서 내린 그런 착즙 주스입니다. 와 맛있겠다. 색깔 예쁘다 이거. 색깔이 건강해 보여요.
그래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하여. 네. 건배. 몸속의 독소를 싹 배출하고 그 자리를 건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해독 주스. 올여름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설탕 안 넣었는데 되게 달라요. 되게 달콤해요. 진짜 아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은. 일단 색깔도 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이것만 먹어도 일단은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거 먹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져서 꼭 수영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